나타샤 씨, 올레그 씨, 오래 기다렸죠? 아, 다들 돌아왔네. 시간이 금방 갔군. 다들 기운이 쌩쌩한 걸 보니 분명 좋은 소식이 있는 거겠지. 당근 빠따져!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려. 네가 얘기해줘. 난 보고에 서툴잖아. 실수라도 하면 어색해질 거야. 우린 전투에 참여해 모든 과정을 지켜봤지. 너희 둘은 얼굴 색깔은 안 변하는구나. 신비로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갖춰야 하는 필수 소양인 건가? 쿠쿠리야? 그녀가 벨로보그를 위해... 알겠어. I don't think they buy it. 하층 구역에서 느껴진 그 강력한 진동은 그 전투로 인해 발생했다. 맞지? Yep. I almost got wiped. 고마워. 위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야. 그런데 제레는? 멀쩡하니까 걱정 마세요. She said she'll stay up with Bronya. She's never gonna come back down here again. 그럼 다행이야. 너희들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네. 쿠쿠리아가 희생됐으니 그 처리대 아가씨가 수호자의 뒤를 잇는 거겠지.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배튼말은 반드시 지키는 아가씨군. 그 아이가 도와준다면 하층 구역도 다시 살아날 걸세. 네, 브로냐의 전원도 가져왔어요. 봉쇄는 곧 끝날 거야. 하층 구역의 사람들도 곧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을 거고. 자유롭게 숨 쉰다라. 맞아, 그게 우리의 바라온 소원이었어. 너희한테 뭐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모두에게 이 희망적인 소식을 알려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Wait, this is epilogue gonna take one more hour too? 고마워. 누구를 먼저 찾아갈지는 너희가 결정하면 돼. 나머지는 와일드파이어에게 맡겨. 우리가 하층 구역에서 사귄 사람들이 적지 않네.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할까? Start from the bottom. 알았어. 나머지 사람들한텐 우리가 알릴게. 모든 게 순조롭다면 이 일은 와일드파이어에게 맡기게 될 거야. No, I chose the one that I least like to work. 당황스럽단 기색이야. 호텔 쪽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네. 가서 상황을 보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거티시야! 근데 왜 누가 바닥에 누워있지? 자, 얼른 가보자! 아이고, 이를 어째? 저기요, 이보세요. 괜찮으세요? 아직 숨은 붙어있어요. 거티 이모,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지? 피크시잖아! Is he dead? 길 한복판에서 잠이 든 건가? 어? 아, 여러분이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층 구역에 돌아오신 거죠? 전 요즘 호텔의 인테리어를 손보느라 바빴어요. 마음씨 착한 피크는 이 일을 듣고 바로 달려와서 도와줬죠. 정신없던 와중에 호텔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황급히 모두를 데리고 뛰쳐나왔는데 피크만 천장에서 떨어진 기와 조각에 맞았지 뭐예요? 어, 때려고 해. 봐봐. 아이고. 피크, 일어났어? 일어났으니 됐어. 괜찮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봐. 아이고, 허리야. 꿀잠 자던 중이었는데 왜 갑자기. So he wasn't dead. 다친 데는 없어? 내가 데려다 줄게. 나타샤 선생님께 가보자. 에? 봐봐! 피크씨가 누운 곳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오래전 사진이에요. 진작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거티 아줌마? 그리고 늙은 괴태 아저씨? 보기엔 젊어 보이는데? 아무렴요. 먼 친척 오빠가 호텔의 가업을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친필 편지로 상층에 놀러오라고 초대하더라고요. 그러고 헤어진 게 20년 가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번 생에 오빠를 다시 만나 호텔 로비에서 다시 차 한잔할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아? 그게 정말이에요? 프로니아 아가씨가 아휴, 정말이지 꿈만 같아요. 전 아, 역시 잃는 게 있으면 얻는 법도 있는 법이죠.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다니 온몸에 의욕이 넘치는 기분이에요. 상하층의 통로가 다시 열리면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묵겠죠? 아휴, 이런 모습으로 손님을 맞을 순 없어요. 메뉴도 더 늘리는 게 좋겠죠? 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시작해야겠어요. 바로요? 벌써? 아이고, 머리가... Be sure to help out. 나타샤 선생님께 여긴 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그랜드 호텔의 리모델링이 끝나면 세 분은 꼭 다시 들려주시고요. 어? Now what? Oh, you guys are finished. Good job. Wait. Family. How are you texting so fast? Wait, 아저씨는 되게 조심스럽네. 요약해보자면 우리가 스텔라론을 봉인하더라도 이곳의 곤경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을 거래. 갑자기 이러니까 모두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 Well, they'll be alright, I think. 스텔라론은 이렇게 잔혹해. 최소한 여긴 우리가 지나온 그 어떤 행성들보다 희망은 있어. 우리가 현재 상황을 모두에게 알려야겠지?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브로냐에게 알려주자. 지금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아. 오. 아. Have a general idea what that is. Yep. I see. 'Is that weekly? I better do those later. How much? 90? Okay. Where are we going now? Natasha. I told the people.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다들 무사한 거지? 얼굴을 보고 소식을 전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제 봉쇄 해제 소식을 기다리면 돼. 브로냐가 모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고 보니
수호자에게 생긴 일이 스바로그와 클라라에게도 영향을 줬을까요? 별일 없을 거야. 스바로그가 와일드파이어한텐 인정사정 없지만 클라라에겐 애정 넘치잖아. 그래도 걱정된다면 기계부락에 가서 찾아봐. 예. 어. 외부, 외부인, 클라라의 친구. Can we go? 가, 감사, 외부인, 클라라를 구했다. 이 녀석은 왜 말을 더듬지? 언어 모듈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이야. 우리를 클라라한테 데려다 줄 수 있겠어? 외부인, 클라라, 친구, 따다, 따, 따라와라. 하, go. 어, 왜? 폭스. I wonder if this has more reach than the bat. 오손의 위치. 오손의 위치. 호호. 손님이 와서 클라라. So. 변수 언니 오빠들. Haircut. 너 또 혼나고 싶은 거지? 응? 방금 엄청 큰 진동이 느껴졌는데 위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스바로그 씨가 말씀하시길 그럴 확률이. So Sparrow, whether you guy buy, whether you gonna buy Clara shoes? 결론, 창조의 엔진 가능성 97.66%. 오. 창조의 엔진은 과거 축성가가 제작한 대형 기계다. 그건 병기가 아니지.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겼잖아! 그 큰 로봇 덕분에 결국 스텔라로는 해결했고 브로냐도 상하층의 봉쇄가 곧 풀릴 거라고 약속했어! 이럼 스바로그는... 일단 하층 구역의 보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고마워요, 언니. 모두들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스바로그 씨, 괜찮죠? 언니 오빠들이 전에 다른 행성에서 온 여행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클라라도 언니 오빠처럼 되고 싶어요. 언젠가 클라라도 더 많은 친구를 만나고 더 먼 곳으로 여행하고 싶어요. Let's start first by wearing shoes. 임무 0001 하층 구역 보존 완료. 임무 종료. 여긴? 어? What's that? 히히. 네. 오케이. 역시 브로냐는 정말 쏜살 같다니까. 귀차니즘 환자랑은 확연히 다르군. 뼈 때리지 마. 오케이, going back and forth. 아직 이른데 이제 어디 가지? I like the bat better. 도착했네. 너희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는 줄 알았어. But this land seems much more useful.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축하연을 놓칠 수 있나요? 그렇지? 축하연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크와 클라라가 너희와 함께 앉는 걸 마다하지는 않을 거야. Yeah, I'm technically not that old too. 그리고 다른 어른들에게 있어서 봉쇄의 종식은 기억 속의 생활 방식을 되찾고 생존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 하지만 봉쇄 시대에 태어나 자란 아이들에게는 이게 삶의 새로운 시작이야. 사람은 자유를 영위하고 나면 단절과 폐색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우리 세대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비극은 절대 아이들에게 되풀이돼서는 안 돼. 미안, 또 중얼거려 버렸네. 기념할 만한 날이니 기쁘게 맞이해야겠지. 원한다면 이곳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 No. 모두 아주 흥분해있던 걸. 다 준비되면 우리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케이블카 오퍼레이터. 드디어 케이블카 조작원으로 복귀하다니. 평생 갱도에서 못 나갈 줄 알았는데. Must have been tough. 구세주예요. 봉쇄가 끝난 후 첫 케이블카를 여러분을 위해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I see. You still know how remember how to operate it, right? 선생님, 이 정도는 봐주세요. 저도 갱신하러 가려고 했는데 10년 넘게 봉쇄됐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했군요. 어떠세요? 케이블카에 타실 준비 되셨나요? 모두 얼른 오세요. 케이블카의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저건 엄청 큰, 엄청 파란 지붕이잖아. Yeah, it's really big. 후크, 저건 지붕이 아니라 하늘이야. 여기가 상층 구역인가? 와, 공기의 냄새가 하층이랑은 달라요. 녹이랑 지오메로우의 냄새가 없지. 그게 숨쉬렴. 얘들아, 이게 자유의 향기란다. 살아서 행정구역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 내가 아래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나타샤. 누가 아니래요, 올레그 씨. 정말 이상하죠. 케이블카에 탔을 때만 해도 돌아오면 하고 싶은 일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딘가에 하루 종일 앉아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싶어요. 이 고요함을 즐기도록 하지. 이건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니 말일세. 개파드잖아! 우리 데리러 온 건가? 공무를 집행하는 걸 보니 부상이 심하진 않은가 보군. 가자! 가서 인사해야지! Wait. 아하. Open. 에, so it's not a bomb. 오케이, let's continue. 개척자, 행정구역에 돌아온 걸 환영해. 개척자? 이 행성에서 이렇게 불린 건 처음이야. 축성가들은 예절에 맞는 호칭으로 상대를 불러야 한다고 여겼어. 외부인은 어떻게 들어도 친근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금지 구역에서 있었던 일은 다시 한번 사과할 수 있게 해줘. 너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누나의 판단을 좀 더 믿었어야 했지. 아, didn't expect to get wrecked, huh? 너희는 확실히 감복할 만한 실력을 지녔더군.
너희가 일정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 처리돼 훈련해달라고 부탁했을 테지. 브로니아님의 취임 연설이 곧 시작될 거야. 그분의 부탁을 받아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러 왔어. 이 썰티. 벌써 준비가 끝난 건가요? 브로니아의 몸 상태는? 좋다고 할 수는 없지. 하지만 브로니아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고집하셨어. 연설은 영원한 겨울의 기념비 앞에서 진행될 거야. 그때 너희 셋이 자리를 빛내줬으면 좋겠어. 알라잇. 에? Who's this? Staying a while longer. Why is it a quest? Darn it. Okay. More homework to the list. Oh. Wait, what? Oh. Hey. 저기 시민들이 잔뜩 모여 있어. 연설을 곧 시작하나 봐. 브로니아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네. 쉴 곳을 찾아보자. What are you guys doing? 와, 클라라, 봤어? 방금 엄청 큰 철가죽 괴물이 지나갔어. 저건 괴물이 아니야. 스파르구 씨의 자료에 기록이 있었는데 저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됐어! 이름이 뭐가 중요해! 내가 봤다는 게 중요하지! 저 괴물은 먹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을 삼켜버렸다고! I see. 헤헤! 두더지파의 다음 목표가 정해졌군! 철가죽 괴물을 처치하고 삼켜진 사람들을 구하겠어! 아, 클라라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You can see things are going wonderful here... Where? Up there. Chair. But there's people here. Isn't it kind of awkward? Oh, we kicked them out. 시작하려나 봐. 브로니얼랜드님의 취임 연설이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대화를 삼가시고 현장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벨로브그의 시민들이여,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다 같이 축할 수 있는 이유는 위대한 수호자 한 분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700년 동안 도시를 갉아먹던 재앙을 내쫓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켜내셨기 때문입니다. 쿠쿠리아 랜드님의 희생으로 우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죠. 성벽 밖의 눈보라는 점차 잠잠해질 테고 열계의 확장도 서리대에 의해 반드시 억제될 것입니다. 극한의 땅에서 저는 전임 수호자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펼친 항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회한을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하층을 10여 년간 단절시킨 봉쇄령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결정이 가져온 심각한 결과를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임종 전에 당부하셨어요. 스텔라론의 영향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블로보그가 과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상하층의 시민 모두가 함께 여명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하층 구역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용서를 바라는 건 사치겠죠. 10여 년간의 세월이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는 걸 제 경험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린 모두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없이는 벨로보그의 재건을 논할 수도 문명의 존속을 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벨로보그의 손님 몇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팟라이트 타임. 이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와주신 덕분에 메말라 있던 이 세계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저를 일깨워줬습니다. 눈앞에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의 세계, 개척자들이 야릴로 6라고 부르는 이 세계는 다시 반짝이는 별 사이에 기속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목표가 이뤄지는 날까지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저 보로니아 랜드 벨로브그의 제19대 소자는 이곳에서 선서합니다. 예. Do you have anything hidden in your room? 아. 브로냐, 우리 돌아왔어. 모두들 연설 시간에 맞춰 와서 정말 다행이야. 미안, 일정이 너무 촉박했지. 시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았으면 했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통제가 어려워지니까. 제레는 현장에 있었어. 너희 시선이 닿지 않은 곳에 있었을 뿐이지. 제레는 이제 막 폐쇄적인 환경에서 벗어났으니 아직 낯선 것도 당연해.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정말 가슴 뛰는 연설이었어. 나라면 긴장해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했을걸? 겉만 번지르르한 거짓말일 뿐이었잖아. 마치 세븐스, 넌 영원히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올샤도잉. 오케이. 항상 시민들에게 정직하고 싶지만 못지않게 그들의 희망을 보존해주고 싶어. 다낭, 그 웰트 아저씨의 결론을 지금 얘기할까? 옆. 내가 얘기해볼게. It's nothing new. 그 말은 지금 스텔라론을 봉인했는데도 당장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열기의 파장이 깊게 뿌리 내렸다는 얘기네. Something that can be reversed. 아니야, 너희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 너희는 이 세계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잖아. 너는 심지어 목숨을 바칠 뻔했고. 난 너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권리가 없어. 그리고 그 웰트 씨의 말에 동의해. 결국 벨로버그의 운명은 우리 시민들이 쥐고 있어야 해. 그 지도자로서 나도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해야겠지. 우리는 반드시 총력을 다해 개척자가 귀향하는 그날까지 버텨낼 거야. 700년이 더 걸린대도 야릴로 6의 아이들은 별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망을 품을 수 있겠지. 잘 가, 친구들. 별하늘이 너희의 여정을 보존해주길 바랄게. 축하해! 네 첫 번째 개척 여정을 순조롭게 마쳤어. 예. 확실히 축하할 일이지. 2.5점. 5점. 2.55. 합격점에도 못 미치는 거야? 내 평가 기준은 너랑 다르니까. I see. What's your criteria? 넌 소감이 어때? 뭐, Time for a nap. 그럼 안 되지. 이제 곧 갈 시간인데 제대로 된 사진도 못 건졌다고. You can take photo of me while napping. Darn it. Uh.
Just more stuff I have to farm later. Great. Yay. So, 항상 고개를 숙이고 걷다 보면 걸음마다 수렁이 빠질까 두려워질 거야. 그럴 우리가 기대할 만한 무언가를 찾게 된다면 희망을 가득 품고 나설 테니까 발걸음마저 가벼워질 거야. 설령 넘어진다고 해도 금방 기운을 차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거고. 이 모든 걸 알려줘서 고마워, 개척자. 오. 오케이, I at least managed to steal a document. Let's go. 브로냐가 말했잖아, 우리를 위해 700년도 더 기다리겠다고. Can she live for 700 years? 다낭, 사람은 exactly. 오래 살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어? 끝이 없어. 다만 그땐 인류라고 볼 수 없지. I guess 그냥 물어본 건데. Her task pretty old. 진짜 할 필요는 없잖아. 도착! 영원한 겨울의 기념비! 사진 찍자 얼른! 어? 페라랑 후쿠도 있잖아. 그럼 저 둘한테도 같이 찍자고 할까? 이제 어딜 가지? 아 맞다!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 아직 서벌 씨를 못 만났잖아. 기계 공방에 가보자. 누구세요? 노크도 없이 들어오다니 어디서 배워먹은... 와, 너희구나! 얼른 들어와! 마침 클라라랑 너희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어. 오. 또 만났네요, 오빠. 서벌 언니네 방은 정말 신기해요. 없는 물건이 없어요. 클라라는 여기가 좋아요. I see. 클라라 얘도 참 너무 의젓한 거 있지? 축성가 집안의 그 말썽꾸러기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 입만 열면 이모 이모. 아니야 아니야, 대사가 틀렸어. 우린 기념 사진 찍으러 온 거라고. 사진? 아하, 팬미팅에서나 볼 수 있는 행사 아니야? 너의 새세 체면을 봐서 내가 무료로 사인도 해줄게. 사진. 아, 클라라 생각났어요.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스파르그 씨도 클라라의 사진을 찍어줬었죠. 자, 클라라, 조금만 더 이쪽으로. 언니가 좋은 각도로 찍는 법 알려줄게. So even after all this, no one has thought to buy her shoes. 원데이. 이건 안 찍은 것만 못하잖아. What? 클라라는 눈도 안 깜빡이려고 힘주고 있었는데. 비전문가를 믿는 게 아니었어. Was it that bad? 됐어. 기념용인데 아무렴 어때? 이 사진은 열차 팀이 작별 선물로 줄게요. 아, 너희 이렇게 금방 가려고? 알겠어. 그럼 이 사진은 내가 잘 보관해둬야겠네. 나중에 네 것도 복사해줄게, 클라라. 고마워요, 서벌 언니. 오빠도, 마치 세븐스 언니도, 다낭 오빠도 늘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순조로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요. 시간 있다면 클라라와 스파르그 씨를 보러 꼭 오세요. 사진도 찍었고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녔으니까 이제 괴테 호텔로 가서 푹 자야겠다. 열차에 들어가서 자. 뭐야, 호화 객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로 그 나쁜 수호자의 꿍꿍이에 놀아났는데 너희는 아쉽지도 않아? 가자, 고작 하룻밤인걸? 히메코 언니랑 웰트 아저씨도 다 큰 어른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줄 거야. Are you sure? 게다가
모처럼 떠들썩한데 수다 좀 떨고 싶지 않아? 난 아직 부족하다고. 자자 이것 좀 보세요. 'Cause we didn't spend that much time here, huh? Okay. 또 여행이 끝나면 널 괴롭혔던 수수께끼는 모두 풀리겠지. 아. 맞아! 정말 일촉즉발 상태였어. 나 삼포의 임기응변이 아니었다면 큰일 났을 거야. 어이, 내가 그런 역할까지 맡을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우린 은하 열차 녀석들은 내 생각보다 재밌단 말이지. 에? 좋다고? 진심이야? 정말 걸작이야, 걸작! I knew he was suspicious. 아니야, 아니야. 난 여기서 더 있을래. 뭐? 엡실론? 그런 호화스러운 곳에서 내가 뭘 하겠어? 진정한 쾌락은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게 진짜 재미지. 그래, 잘 가. 술집의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 전해주고 이 삼포의 다음 공연을 기대하라고 꼭 좀 전해줘. 그럼 난 이제 커튼콜 친다. I knew he was sus. 이 이야기를 친애하는 관객 여러분께 바칩니다. 어떻게 조금이나마 즐거우셨나요? 만약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아, 이 삼포 마음이 꽤나 아플 거예요. No. 열차로 돌아갈 시간이야. 마치 세븐스와 단항을 찾으러 가자. 렛츠고 to the next place. 잘 잤어? 난 기력이 막 넘쳐. 에? 그거 참 재수 없네. 운세를 봐야겠어. 결과가 별로면 오늘은 나가지 말자. 히미코 씨의 메시지는 받았어. 돌아갈 때야. 출발이 지연되면 차장님이 잔소리할 걸. 알겠어, 알겠다고. 짐이랑 기념품 잘 챙기고 집에 가자. 컬렉트. 타임 투 리브. 그는 dig through enough trash cans. 시간이 찾아왔네. 작별은 정말 슬퍼.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열차에 돌아가면 네 슬픔도 거의 사라질 거야. 넌? 날 그런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우선순위? 무슨 뜻이야? 설마 하층 구역의 복구 작업이 너한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 다시 계획을 짜야 한다는 거야. 자원, 계획. 넌 요즘 이런 말하는 거 좋아하더라? 아, 됐어. 이번 일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내려가 봐야겠어. 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 체레. 난 너 못 보내. 봐. 저 길에서도 분명 적지 않은 고난을 겪겠지?
아마 우리에게 닥칠 미래보다도 험난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린 반드시 고난을 이겨낼 거야. 이런 충돌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싸움은 잘하지. 다들 어서 와. 히메코 언니, 웰터 아저씨, 개척 소대의 첫 번째 임무를 무사히 끝냈어. 우리 둘은 개척 여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과만 봐도 너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어. 축하해. 특히 네 첫 데뷔를 다들 높이 평가하더라. 웨이팅. 그런 평점 시스템이 있다면 최고점을 줬겠지? Really? 예. 열차에서 푹 쉬어 야릴로 6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줘야지. 펌펌은 공간 이상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여기에서 떠날 생각이라네. 나랑 히메코도 같은 생각이고. 그럼 최대한 빨리 다음 목적지를 정해야겠네요. 맞아. 이게 바로 무명객의 운명의 길이죠. 영원히 개척의 길을 걸어야 하는. Is that whale? 아,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경이로운 일들이 잇따라 펼쳐지잖아요. 이런 템포가 나한텐 딱이죠. 마치 세븐스는 무명객의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드나 보네. 좋아. 우선 다들 자기 방으로 가서 쉬거나 여기에서 커피 한잔하며 쉬어. 모두 친한 사이니까 편하게. 그럼 전 먼저 방으로 갈게요. 아휴, 사회성이 좀 늘었나 했더니 또 저러네. 내버려둬 마치 세븐스. 내 생각에 다낭은 너희와 동행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수호자와의 마지막 전투와 스텔라론의 상황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게 많지? This is question type. 너희가 없는 동안 나랑 웰트 씨가 관측을 통해 결과를 정리했어.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와 얘기해도 좋아. 집이다. 오랫동안 정차했으니 히메코 언니랑 웰트 아저씨도 집이었겠지? You're here. 다음 목적지는 어딜까? 못 견디겠어. 벌써 기대돼. 열차는 개척의 운명의 길을 달리며 기묘한 세계를 지나왔지. 살아있는 생명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직접 지켜보았어. 우주는 광활해. 별바다를 넘어 곁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인연이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게 되거나 동행하는 건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거야. 우리의 동료가 되어줘서 고마워. 여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내가 풀어줄 수 있길 바래. How many questions? Only three? 좋아. 원래 당사자는 제대로 못 보는 법이니까 내가 제3자의 눈으로 답을 찾아줄지도 모르지? 보존 클리포트는 무심한 에이언즈야. 시종일관 컴퍼니처럼 남다른 열정을 유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의 힘을 나눠받기 힘들어. 벨로보그의 축성가들은 강렬한 보존의 집념으로 수백 년을 버텨왔어. 하지만 열계의 침식이 심해지면서 원래도 약했던 신앙에 틈이 생겼지. 그 수호자 쿠쿠리아는 아마 보존의 운명의 길을 완전히 포기했었는지도 몰라. 그와 반대로 넌 그 전투에서 굳건한 보존 의지를 드러냈어. 결과적으로 클리포트는 네 강렬한 바람에 응답한 거야. 네가 수호자의 무기를 휘두르고 거대한 형상을 조종할 수 있던 것도 아마 그 눈길 때문이겠지? Oh, I see. 천만에. 나랑 웰트는 이번 개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야릴로 6에서 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거든. 동료니까 서로 도와야지. 우리 같은 무명객은 더 그래야 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열차는 항상 네 뒤에 있다는 걸 명심해. 그야 물론 스텔라론이지. 내 분석과 추측을 종합해보면 그 수호자는 아마 오래전부터 스텔라론의 정신이 침식됐을 거야. 모든 비극은 거기서 시작된 거지. 그래도 불쌍하긴 해. 만약 너나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매일 무너져가는 도시를 보며 동요하지 않고 그 약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I see. 그래, 시간은 많으니까.
그 질문은 웰트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내 의견이 궁금하다면. 난 좀 어렵다고 봐.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 과정은 분명 험난하겠지. 너희가 보고한 내용을 보니 벨로보그의 신임 수호자는 슬기롭고 청명한 젊은이던걸? 무엇보다 이번 여정에서 불필요한 순진함을 버렸다는 게 멋지더라고. 그녀 곁에 올곧고 정직한 지지자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운명은 종잡을 수가 없고 터무니없을 때도 있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야릴로 6가 다시 번영한다고 해도 우주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협 앞에서는 여전히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야. 우린 먼 발치에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수밖에 없어. I see. Okay. 스텔라론을 파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헤르타시조차 스텔라론의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억제하는 조건만 고안했잖아. 수호자가 패배할 때 에너지를 전달하던 스텔라론도 빈틈을 보여서 나랑 웰트가 억제할 기회를 찾을 수 있었어. 열차도 스텔라론을 억제하는 게 최선이고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하지만 이 행성 사람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정도는 될 거야. 천만에 푹 쉬어. 난 그럴 자격 충분해. 오케이. 첫 개척 여정이 순조롭게 끝났군. 기분 어때? 여정에는 늘 기쁨과 고통, 만족과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일세. 개척 운명의 길을 걷는다면 늘 이런 기분이 뒤따르지. 할 말 있으면 편히 해. 마침 나도 얘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거든. 히메코처럼 입담이 좋으니 내 화제거리도 금세 바닥나겠군. 그건 힘들 거야. I see.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스텔라론은 야릴로 6에 너무 깊게 뿌리 내렸어. 앞으로도 벨로보그 사람들은 재앙과 싸워나가야 할 걸세. 하지만 승리의 저울은 인류의 편으로 기울었어. 왜냐? 너희가 희망이란 저울줄을 놓고 왔기 때문이지. 희망을 얕잡아보지 마. 보이지도 않고 손에 닿지도 않지만 무한한 에너지가 담겨있다네.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희망은 스텔라론보다 훨씬 강해질 거야. 그랬군. 잘했네. 지식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무모하고 낙관적으로 사는 것보다 낫지. 어렴풋이 기억나는 세계가 있어. 그곳 사람들은 매 순간 상식을 초월한 위협을 받았지만 그들은 몇 번이고 지혜와 용기로 자신들의 터전을 지켜냈다네. 이게 바로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쾌거지. 야릴로 6 사람들도 자신들의 경험에서 이런 정신을 느낄 수 있길 바래. 나도 동행하고 싶었지만 히메코가 너희만의 시간을 주자고 고집을 부렸지. 열차에서 계속 너희 셋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얼마나 손에 땀을 쥔지 몰라. 하지만 너희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며 극복해 나갔지. 그런 모습에 감탄했다네. 하지만 히메코는 다르더군. 시종일관 냉정한 모습으로 젊은이들의 결단을 믿어야 한다며 날 설득했어. 역시 난 히메코보다 과감하지 못하더군. You're the more worried. Okay. 너랑 이야기할 때면 늘 얻는 게 많아. 곧 여정이 다시 시작될 테니 푹 쉬어도. 펑펑! 우리 왔어! 조용! 우주 궤도의 안전 계수를 검사하고 있으니 방해하지 마! 뭐야, 전혀 안 반겨주잖아! 공간 판독, 정상 구간 회복, 우주 궤도의 안전 계수 56%, 57% 지속 상승 중! 운행 환경 안정 범위 도달! 열차 출발을 허가한다! 다들 열차로 돌아온 걸 축하해! 개척 임무를 무사히 마쳐줘서 열차 팀이 고마워하고 있어! 너희 덕분에 공간 균열 현상이 점차 회복됐고 별의 궤도도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왔어. 그리고 폼폼이 열차 본체를 꼼꼼히 점검해봤는데 모든 설비가 정상이야. C. 됐어. 어차피 야릴로 6에는 신기한 특산품도 없었을걸. 게다가 넌 처음으로 개척 임무를 수행한 거니까 이번엔 용서해줄게. 하지만 다음에는 안 봐줄 거야. 정차역은 항로 회의에서 공개할 거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아, 생각났다. 자, 꽉 잡아. 바닥에 흘리지 말고. 고마워, 차장님. 그
금방. 공간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안정 영역으로 운행해야겠어. But I need to stop the recording here. 다들 착석해 주세요. 열차의 속도가 일정해지면 그때 움직이길 바랍니다. 나. 오, phew. I was forced to pause. Nice.